후보도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집에 경찰이 출동했을 만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분리불안이 두번 있었는데 두 번의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머물면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아껴주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푸우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 같이 자고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보호자가 갑자기 철문 밖으로 사라지면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이 문을 부수면 밖에 보호자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짖고 뛰고 문을 긁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분리불안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스킨십을 자제해주는 것이 좋아요. 쉬고 계실 때도 아이가 가까이 다가온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요. 매트 훈련을 여기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아이를 무조건 외면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예뻐해 줄 때는 예뻐해 주고 평상시에는 혼자 쉴수 있도록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은 보호자가 어딜 가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또 억지로 떼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러면서 자연스럽게 보호자랑 떨어지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아이가 매트에 올라갔다면 기다려를 해주시고, 기다려. 매트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발자국 갔다가 간식 주고,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조금씩 늘려줍니다. 못 참고 따라온다면 간식 주지 않고 다시 그전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급하게 발자국 수를 늘리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도 괜찮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푸우는 이제 저 공간에서 편하게 쉬고 잠도 잡니다. 더 이상 저를 따라다니지 않고도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이겁니다. 외출 전에 무조건 산책해주기.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산책을 하고 나면 보통 아이들은 편하게 쉬잖아요. 몸도 편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비교적 보호자의 외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심심해 죽겠고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보호자 갑자기 나간다? 미치는 거죠. 없던 분리불안도 다시 생길걸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강아지 키우시면서 분리불안 극복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외출하기 전에는 산책해주시고 나가면 좋습니다. 보통 외출을 잘 못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은 꼭 집에 남아 있어야 하고 좀 힘들게 막아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외출을 자주 해서 보호자의 외출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 시국이 외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최근에 좀 일부러 막 나갔어요. 최대한 집에 너무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에 다뤘던 1, 2, 3번 같이 병행해 주면서 조금씩 나갔다 오면 분리불안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외출 시에는 분주하게 뛰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보호자분이 급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아이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괜찮아졌던 불안 증상도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최대한 미리 외출 준비를 하시고 차분하고 쿨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분리불안을 교육하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CCTV랑 편한 음악 두 가지가 도움이 되었어요. CCTV는 특히 훈련 초반에 아이가 잘 있는지, 짖는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훈련을 좀두 달, 세달 정도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그냥 편하게 CCTV 보면서 푸우가 어디 있는지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편한 음악은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정적. 그럴 때 옆집이나 바깥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걸좀 예방해 줄 수도 있고 외부 소음도 둔감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이 음악을 틀고 나가는 제 마음도 괜히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갈 때 빗소리 8시간짜리를 틀어주고 나가요. 먼저 집에 들어오면 저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앉아줍니다.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들, 먹었던 음식들, 방문했던 장소들을 강아지한테 얘기해주는 느낌으로 구석구석 냄새 맡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도 보호자에게 별일 없었구나, 잘 다녀왔구나 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가끔은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형 없는 동안 꿀잠 잤다고, 늦게 오면 심심했었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5분 정도 앉아서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줍니다. 충분히 인사를 나눴다면 옷 갈아입으시거나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오랫동안 집에 혼자 있었다면 인사한 후에 놀이를 해주거나 산책을 나가셔도 좋아요. 이제 제가 두 달 정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느낀 효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문을 열고 강아지가 나를 반겨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자리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고 감정을 나누다 보면 밖에서 힘들고 지치고 안 좋았던 마음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집에 들어오고 정말 급한 일이 없으시다면 꼭 해보세요. 두 번째, 차분하게 인사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는 보호자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거예요. 장난감을 던지거나 점프를 하거나 뛰어다니며 짖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분도 같이 점프하고 안아주고 흥분시킨다면 사람이 들어올 때 쉽게 흥분하고 뛰어다니고 짖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앉아서 인사하고 냄새를 맡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도 흥분하지 않고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리불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올해 봄에 푸우는 첫 이사를 겪고 분리불안이 생겼었어요. 항상 입구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아이랑 차분히 인사하는 방법을 지속했는데, 이제는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5분 동안 하는 인사가 반려견의 분리불안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아이가 보호자의 외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더 의연하고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갈 때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 행동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강아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적정 시간이 2시간, 성견은 4시간에서 6시간까지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최대 적정 시간이 최대 6시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6시간 동안 강아지가 편하게 쉬고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외출 전에 이거를 꼭 해줍니다. 약간 과한 산책, 조금 길게 외출해야 한다면 외출 전에 약간 과한 산책을 하고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아지는 우리가 외출 준비를 할 때 나를 두고 나가는 건가? 아니면 산책 가는 건가? 하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출 전에 강아지 에너지를 충분히 소진시켜주고 푹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과한 산책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30분을 산책하셨다면 외출 전에는 1시간 정도 산책하시면 가장 좋아요. 자, 다음은 나갈 때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차분히 나가기. 우리 보통 외출 준비할 때 막 빠르게 우다다 준비하고 정신없이 마스크 챙기고 그렇게 나가는데, 강아지는 그런 보호자의 모습에 크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보호자를 지키려고 함께 나가려고 하며 나가버린 보호자를 애타게 찾기 위해서 문을 긁고 거나 격렬히 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 키우는 보호자라면 외출 준비는 미리 해주세요. 외출 5분 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쉬다가 차분하게 나가는 겁니다. 반려견도 그렇게 나간 보호자를 보면서 잘 다녀오라며 차분히 마중 나올 거예요. 형 다녀올게. 자, 그런데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외부 자극이나 뭔가 불안한 환경이 생기면 강아지는 더욱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집안 환경을 강아지가 편안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팅을 해주고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안 환경 세팅. 물은 깨끗한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배변 패드는 갈아줘야 하는지 체크해 봅니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어 외부 소음이나 자극을 둔감시키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조명은 강아지들이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간접등을 켜주세요.
지구의 온도나 습도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정 온습도를 맞춰주세요. 문은 갑자기 닫히면서 강아지를 가두어 놀라게 할 수 있으니 도어 스토퍼를 해주시거나 창문을 닫아주세요. 위험한 물건이나 음식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리해주세요. 요즘 특히 겨울옷이 길어지면서 강아지가 주머니에 접근하기 쉬워졌는데요. 혹시 주머니에 초콜릿이나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노즈워크나 간식으로 심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좋지만 뼈간식이나 개껌처럼 딱딱하거나 목에 걸릴 수 있는 간식은 주고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열심히 사료값벌러 출근하거나 혹은 외출이 길어졌을 때 강아지 혼자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많이 불안하죠. 그럴 때 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돌봄 서비스. 저는 약 두 달 전부터 주 2회 낮 2시간 정기적으로 펫시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펫시터님이 집으로 방문해서 재밌게 놀아주고 산책도 해주세요. 이렇게 라이브로 실시간 영상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영상이 남아있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펫시터 서비스를 이용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낀 사건이 있었는데 푸우가 호기심으로 박스에 들어갔는데 갇혀버려서 짖고 있었더라고요. 만약 펫시터님이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밤에 퇴근해서 확인했다면 푸우는 엄청 힘든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담을 같이 따면 붙어있게 되고 붙어있다 보니 떨어지면 불안해진다 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푸우랑 붙어서 자는데도 분리불안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같이 자더라도 분리불안 안 생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분리불안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같이 잤을 때 좋은 장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잤을 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제 장점들을 저의 경험과 연구 결과들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이 자도 괜찮은 이유. 먼저 강박증이 사라졌습니다. 푸우랑 떨어져 자야 했을 때는 여기서 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꼭 강박증에 시달렸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같이 자면서부터 이런 강박증이 사라지니까 잠자리가 너무 편해지고 자기 전에 깨워야 하는 이런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랑 같이 자면서부터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잠들기 30분 전에 이렇게 푸우를 만지면서 잠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이런 사랑스러운 푸우를 만지고 있으면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니 이런 장점들이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제를 덜 복용한다고 하고 우울증 증상도 적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의 악몽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과 함께 자는 치료법도 있다고 하죠. 이런 결과들이 정말 신기한데요. 마지막으로는 강아지와 유대감도 좋아집니다. 실제 반려견들은 보호자의 냄새를 정말 좋아해서 보호자의 냄새가 많이 나는 침대에서 같이 잘수록 더 편안한 숙면을 할 수 있고 다음날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강영욱 훈련사님의 책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에 보면 훈련사님 본인도 개들과 한 침대에서 잔다고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억지로 강아지 혼자 잠들게 했을 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돌이켜보면 푸어랑 같이 자면서부터 더 사이가 가까워지고 돈독해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같이 잠들 때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어요. 주의사항. 먼저 같이 자는 게 좋다고 억지로 반려견을 침대에서 재우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보호자님이 잠버릇이 격하다면 반려견이 같이 자지 않으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함께 자고 싶어서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자꾸 얻어맞고 떨어지고 잠에서 깨다 보니 잘 때만큼은 보호자님과 멀어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멀리서 잔다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어디서 자든지 반려견의 잠자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평상시 침대에서 같이 자는 분들이라면 위생관리도 중요한데요. 야외에서 흙과 도로 등 바닥을 거닐며 오는 반려견이기에 아무리 씻겨준다고 해도 먼지가 많고 또 반려견 특유의 각질과 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죠.